그러므로 응당할라. 네가 말하기를 갈교 능지한 마음이.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갈교 능지라고 했죠. 명료심을. 명료심을 더 줄여가지고, 아니, 더 풀어가지고, 불어나게 갈교 능지심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요. 내나 명료심이라, 침령이라는 말도 되고, 가교하고 능지하는 마음이, 가교 능지란 말은 깨달아 느껴서 알고 능히 아는 마음이니까 명료심을 글자를 더 붙인 거죠. 같은 말이요, 내나? 이것도 내나 동일한 말이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가교 능지심이나 명료심이나 침령이나 그것이 몸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은 곳이 없느니라. 그러한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몸 안에 있단 말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한 거예요. 앞에 것은 기억을 안 해도 돼요. 능엄경이 너무 자세하니까 그렇지. 안하니 안에 있습니다 할 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어째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밝히려고 네가 이 방 안에서 무엇을 먼저 보고 그 밖에 또 방 밖에 강당 밖에 것을 그 다음에 본다는 것을 물어가지고 그다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구구한 설명을 하신 거지 이해를 못할까 봐. 그러나 이해를 못하든 하든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한마디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능엄경 독송할 때 다른 건 하지 말고 거의 주요 골자만 독송하면은 열 권이 아니라 한 권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을 독송할 때 가장 핵심 줄거리 거기에 제일 골자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몸이 썩으면은 빨리 썩는데 골자는 좀 더디게 썩죠. 뼈는 살은 그냥 다 썩어버리고 뼈가 오래오래 남죠. 뼈와 같은 그런 골격이 경에도 부처님 설법 가운데도 있어요. 그것을 알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결론만 청취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하니 생각했던 거 무너져 버렸죠. 자기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틀림없이 몸 밖에 있다고 이제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하니 또 이제 몸 밖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또 이제 합니다. 그 일부러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지. 안하니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제가 열애의 그와 같은 법음을 듣고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서 제 마음이 참으로 몸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깨달아 알기는 뭐 그거 틀렸지. 에?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몸 밖에 있단 말은 참으로 몸 안에 있다는 말하고도 도리어 더 못 알지도 모르고 그와 비슷하지. 몸 안에 있다고 하나 몸 밖에 있다고 하나 허물은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속 내장은 못 보고 몸 안은 못 보고 몸 밖에는 보거든 손바닥도 보고 이 것이 여기 보이는 팔뚝도 보고 말이지 또는 몸 밖에 다른 물체도 보고 말이지.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것도 안 될 말이죠.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다고 했던 것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취소해버리고 이제 몸 밖에 있다는 그 생각을 또 내는 거요. 그걸 또 이유가 있어요. 몸 안에 몸 밖에 있다는 것을 이유를 밝힙니다. 그 까닭이 어떤가 하면 소위자라는 것은 까닭입니다. 그 까닭을 말한다면 소위는 까닭입니다. 까닭이 뭐냐 하면 비유를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비유컨대 등 빛이 등의 광명이 방 안에서 불이 탈 때 등불이 탈 때 연자는 킬연자 불태울 연자요. 대연각 할 때 큰대자고 이자하뇨. 크게 불탔지 않아요? 방 안에서 불이 탈 때 이 등불은 반드시 등이 먼저 방 안을 비추고 그 이제 방에 불로 붙어서 그 뒤에 저 마당가에 마당으로 비쳐갑니다. 뜰이란 말은 마당이죠. 내나 마당이나 뜰이나 같은 말 아니요? 일체 중생이 몸 속을 보지 못하고 유독 몸 밖에 보는 것은 비유컨대는 또한 등불 광명이 방 밖에 있어가지고 능히 방 안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재주도 좋으네. 그 비유도 잘도 됐지요. 이 뜻이 반드시 분명하여 장차 의혹한 바 없습니다. 미혹한 바 없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 밖에 있는 것은 틀림없을 거라고 자기가 단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말이죠. 부처님의 요의와 갓난이 부처님이 알고 계시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잘 아시는 그런 대승 진리 요의와 같단 말이죠. 알료자요. 부처님이 아시는 뜻과 같겠단 말이죠. 같으오니 득 무망야이까 허망이 없음을 얻나이까 허망이 없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또 조금 의심이 있어가지고 완전한 확정은 아니죠. 그게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말이죠. 허망은 틀린 거지요. 허망이 없게 되면은 진실한 것을 말한데 진실합니까 하고 묻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이제 들어봐야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 만안에게 이르사대 이 여러 비구들이 마침 와서 나를 따라와서 비구들이 지금 부처님을 따라 오시고 다녔거든요. 신라벌성에 신라벌성은 기원정사 있는 그 도시입니다. 수도 서울 같은 경주 같은 철화벌에서 철화벌이나 신라벌이나 뭐 순걸 단식하야 단식을 따라 빌어서 기다림에 돌아왔으니 단식이란 말은 먹는 음식이라 밥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기다림이라는 숲에 기다림이 지금 기원정사 거기에 왔으니 나는 이미 일찍 먹었노라. 부처님은 사시에 공양을 하니까 부처님이 먼저 자셨구만. 비구들은 이제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너는 비구들을 보라. 한 사람이 먹을 때 여러 사람이 배가 부르느냐. 부자는 묻는 말이요. 아니 불자가 포부와 하는 것은 묻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때 여러 사람이 배부를 수 없죠. 한 사람이 먹으면 한 사람만 배부르고 두 사람이 먹으면 두 사람만 배부르죠. 단식이란 말은 걸식할 때 밥을 단식이라고 해요. 단식 이렇게 썼죠. 이단자죠. 네? 이렇게 쓰면 단이요. 단. 이걸 또 이렇게도 써요. 단식 조각단자. 이건 혁단이라는 단자죠.
단식, 촉식, 사식, 식식, 일체 중생의 요 네 가지로 밥을 먹는 겁니다.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동물들이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이나 저런 소나 돼지들, 축생들이 먹는 것은 단식이라요. 단식에는 사실은 여기까지 다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먹게 되니까 단식에서는 촉식도 가능하고 사식도 가능하고 식식도 가능하지요. 사람은 네 가지를 다 거치지만 주로 음식물을 요 단식이라고 할 때는 인도 사람들은 밥을 이렇게 손으로 뭉쳐서 먹습니다. 숟가락도 없이 먹어요. 이렇게 뭉쳐서 먹잖아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것도 적당히 입을 벌려가지고 이마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똑똑 거시죠. 새새끼한테 새 어미가 이렇게 뭘 먹이를 주면 받아먹듯이 이렇게 받아먹어요. 뭉칠 단자요. 뭉쳐서 먹는다 해서 단식이라고 그래요. 뭉칠 단자. 이것도 단이라고 가지요. 이 단자. 무슨 단체라고 할 때 이 단자. 이것도 뭉칠 단자, 둥글 단자요. 그거와 비슷해요. 이 자로를 쓰기도 하는데 이 단자는 형단. 음식이 물체가 있잖아요. 물을 먹으면 무쪼가리가 이렇게 형체가 있고 밥을 먹을 때 밥도 형체가 있잖아요. 형단. 조각조각 이걸로 이빨로 치아로 집어가지고 이거 다 어떤 그 음식 물체가 있잖아요. 음식물. 그 형체가 있기 때문에 형단, 단식이라도 하고 뭉쳐서 먹으니까 단식이라도 해요. 사람과 축생은 단식이죠. 촉식이란 게 있어요. 부딪혀서 먹는 거요. 귀신들이요. 이것은 사람이나 축생. 축생은 인축은 전부 다 단식이고 귀신들은 촉식이라고 그래요. 촉식이란 말은 몸이 부딪히면 돼요. 음식물에 입에다 집어가지고 뭐 깨물어서 안 먹어도 몸에 부딪히기만 하면 되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냄새만 맡아도 돼요. 흠자가 있는데 흠 이런 자 있죠. 이거. 흠촉. 흠향이라고. 귀신은 흠향한다고 하지요. 흠향, 흠자요, 흠. 흠향, 흠촉. 귀신들은, 어떤 귀신들은 영가 천도할 때 시시가면 막 와서 막 음식에 디글디글 굴르는 귀신도 있다던데. 예? 음식에다 막 몸을 문지르고, 거저 소 같은 거, 돼지 같은 거 땅바닥에 막 문대듯이, 문대도 배가 불러요. 예? 그와 같이 촉식이라고 그래. 귀신은 이 흠촉이라고 할 때는 냄새를 흠향한다 하면서 냄새만 맡아도 돼요. 냄새 맡아도 저 이제 찌짐 같은 거 굽을 때 하루 종일 굽으면은 냄새를 많이 맡아가지고 배가 부르죠. 느끼하니 안 먹어도 먹으면서 굽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먹어도 그 하루 종일 굽으면은 그 냄새 맡아가지고 배가 부른 겁니다. 그것도 약간은 불러요. 냄새 안 맡은 것보다는 맡을 때더 배가 부릅니다. 영양분이 질소 같은 거, 산소 같은 거 모두 비료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어 낼 때 없는 이 공간에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그게 하나 비료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료 공장이죠. 그와 같이 이 공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도 영양분이 자양분이 그 냄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찌짐을 굽고 나면 배가 불러서 니키 아주 머리도 아프고 말이죠. 배가 불러서 다른 음식 생각이 잘 없잖아요. 촉식은 귀신이고 사식은 새끼 천인. 새끼 천인은 새끼 천상 사람이 사식이요. 극락세계도 사식이요. 극락세계나 불국토가 다 사식으로 해요. 부처님은 나라 저 극락세계나 다른 그런 불국 사람들은 불국토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저절로 배가 불러요. 생각으로 먹는 사람들은 똥오짐 안 싸도 되죠. 꿈에 먹듯이 꿈에도 얻어먹으면 배부르죠. 꿈속에도. 사식은 새끼 천인들은 생각만 해도 저절로 음식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청소부가 필요 없죠. 대변 소변 칠 것도 없고 말이죠. 식식은 무색계 천인들은 식식으로 해요. 의식으로만 의식으로 먹는 거요. 사식보다 더하죠. 사식보다 조금 진화된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로 먹는다고 저 등엄경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단식이 이제 사람과 저런 동물들, 동물이 축생입니다. 그들은 단식을 해요. 단식할 때는 입속에 음식물이 부딪히니까 촉식도 되고 또 먹고 싶어서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식도 되고 또 먹으면서 먹는 맛을 알고 또 인식을 하잖아요. 의식으로 먹으면서 내가 먹는다는 것을 의식하니까 사실상 식식도 된 거죠. 그러나 천인들은 단식 촉식이 필요가 없어요. 사식과 식식만 해요. 그러니까 좋겠죠. 그런 세계에 태어나서 그렇게 부처님은 국토나 천상이나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먹여야지 뭐 명태나 뭐 생선이나 막 그저 누린누리하고 비린비린한 것을 막 그저 꼽아가지고 주기를 바라고 그 안 주면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말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죽은 영혼이 무얼 자손한테 그런 비린내 누린내 고기 같은 거 술 같은 거 받아 먹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하면 죽어서 영혼이 안 해주면 섭섭하거든.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려야 안 해줘도 섭섭할 게 없지. 제사를 안 지내도 술도 냄새가 안 좋잖아요. 사실상 국회의원이 술내가 별로 안 좋죠. 먹는 사람은 냄새를 모르는데 안 먹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냄새가 적어도 좋으려면 솔잎 같은 냄새, 송이 같은 냄새, 인삼 같은 냄새 그런 건 그런 대로 괜찮죠. 고추장 냄새, 막장 냄새, 된장 냄새 다 그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저 김치.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치즈 같은 거 먹으니까 노랑내 나고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저런 동물 냄새가 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을 볼 때 김치 냄새가 지독하다 마늘하고 김치 냄새 그것도 참 지독한 겁니다. 안 먹는 사람이 맡을 때는 지독해요. 그거 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희망할 필요가 없죠. 지금 육체가 있으니까 부득이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욕계에 사는 사람도 다 음식에 대해서도 부정관을 해라고 하잖아요. 음식만 부정관하는 게 아니라 몸도 부정관, 모든 것을 다 부정관으로 처음에 해라고 해서 애착, 집착심을 떠나게끔 부정관을 해라.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깨끗하게 잘 만들었다 해도 그런 게 식욕이 생기죠. 식탐. 식탐을 억제하려면 부정관을 마지못해서 먹는 거지 약으로 알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겨우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음식이나 모든 것이 다 이런 물질이나 다 부정하다고 부정관을 해라 했어요. 방심리가 탐등 유종이라. 마음을 막을 때 막고 오관계에 나오죠. 방심리과 탐등 유종. 정사 양약 유효형고. 그 전에 이걸 적었던가 모르겠네. 유성도어. 방자로 되기도 하고 세 가지만 나왔구만. 양피대처 촌기덕행 전결응고 괴공다소 양피대처 다 쓸까요? 오관을 다 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오관계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 관찰학 오관. 건전에서 선인들이 공양할 때 오관을 하잖아요. 다섯 가지로 관찰을 해요. 오관계 이렇게 개송이요. 넉자배기 괴공다소 양피 내철학. 밥을 먹을 때 자기가 밥값을 하고 먹느냐는 것을 처음에 생각이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백장 스님은 백장 총림에 총림에서 백장 스님이 가장 최고 정도자 조실 스님인데 일일불작에 일일불식이라고 하죠. 하루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일일 부작에 일일 불식이라. 백장 스님은 그 생활 친조라요.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든지 뭘 작업을 해야 밥값을 해야 먹지 하루 동안 안 먹어요. 아주 참 철두철미한 청렴 결백할 뿐이죠. 그와 같이 공이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공이라서는 자기가 이
자기가 밥을 먹을 만한 그런 공덕이 있는가, 공이 있는가, 공이 많은가 적은가를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공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저 온 곳을 헤아려란 말이에요. 저 온 곳이라는 것은 음식이요.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헤아려. 농부 피땀에서 온 곳으로 가르란 말이에요. 이런 옷을 입을 때는 옷은 배를 짜는 사람들은 그 수고해서 피땀에서 온 곳으로 가려야 되고, 그러면 함부로 못하겠죠.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해서 막 설사 복통이 나고 막 개우고 길가에다 막 그냥 더럽게 것이 저 구토해놓고 하면은 안 좋지 않아요.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 말이죠. 길가에다 개워가지고 눕어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추태를 부리고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던데 다니면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아주 참 자기 몸도 망치고 안 좋은 거죠. 돈도 아깝고 음식도 아깝지 않아요. 쓰레기통이 아닌데 우리 장부가 쓰레기통 같이 이렇게 천대에서는 안 좋은 거죠. 촌자요. 헤아릴 촌자. 자기 덕행이 은공에 온전한가 계란가를 헤아려 보라. 두 번째죠. 자기가 덕을 덕행을 얼마마치 닦아서 자기가 밥을 먹는데 손색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건 손색이 있는 거죠. 결한단 말은 이건 손색이 없이 온전한 거죠. 그러면 자기 덕행이 은공은 밥을 먹는 것을 은공이라고 그래요. 공양을 받아 먹는 거, 공양에 부응하는 거. 공양은 밥 먹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죠. 공양이 300석 하는 그 공양. 공양에 대해서, 공양의 대서를 이제 은공이라고 그럽니다. 공양에 대해서 공양을 받아먹을 만한 것이 온전한가, 온전치 못한가를 헤아려 보라 말이죠. 그리고 방심 이과하되 마음을 받고 허물을 떠나되 탐등으로 종을 삼아라. 탐등이란 말은 탐내는 따위, 탐내고 썩내고 거리석은 탐진치 삼도, 탐진치 삼독 떠나는 것을 가장 위주로 하라. 종을 삼으라. 음식이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으려고 탐내지요. 또 음식이 맞지 않고 거칠거나 좀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음식이라고 했어 하고 썩내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그게 탐진치 삼독 아니요. 그런 것을 떠나라 그 말이죠. 그게 마음의 허물이다 말이죠. 그런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을 막으라 그 말이죠. 밥을 먹을 때도 탐진치 삼독을 부리면서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이죠. 탐진치 삼독을 떠나서 밥을 먹으라는 그 뜻 아니요. 아주 참 법문은 굉장히 좋은 법문이죠. 불교같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탐등이라고 할 때는 탐심, 진심 이런 것들이요. 또 치심, 어리석은 마음 이런 걸다 떠나라 그말 아니에요. 삼독심을 그걸 그 마음을 받고 그 허물을 떠나는 걸로 탐등이라고 할 때는 탐진치 따위 그것으로 어뜸 종을 삼으라, 주를 삼으라 말이야. 밥을 먹는 것은 좋은 약으로 바로 생각이란 말이야. 마지못해서 약도 병이 있는 사람은 안 먹을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몸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 먹으면 몸이 빼짝 말라서 죽게 되니까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뱃속에 해충, 요충, 십이지장충, 세충들이 몸에 벌레가 많죠. 몸에 84,000
벌레로 되어 있는데 충이 세균들 배고프면 세균들이 굉장히 발광하네요. 먹기 힘들었다고. 뱃속에 창자 속에 그런 십이지장충 같은 거 회충 요충도 배고파서 먹기 힘들었다고 빨리 좀 넣어달라고 막 발광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몸이 말라서 죽으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받아 먹고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도를 깨치기 위해서 도에 대한 업을 이루기 위해서 응당 이 음식을 받아 먹으라 말이에요. 다양으로 이 음식을 받는다 해도 되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오관계에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거 하다가 이제 딴 것은 못하겠네.